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영천의 한 시장. 유독 한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제작진도 쫓아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소 머리 곰탕입니다. 곰탕? 네, 곰탕. 추울 때 따끈따끈 곰탕. 두 번째로 만나볼 보양식은 바로 곰탕이었네요. 콜라겐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은 물론 면역력까지 올려줘 원기 회복엔 곰탕만한 게 없다고요. 특히나 노년분들에게 좋은 곰탕.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요? 고소하고 잡내가 응고 국물이 시원해. 괜찮아요. 국물이 시원해요? 네. 네. 뜨거운 거 아주 시원하다 가면 애들 물 가리지만 시원해. 손님들이 말하는 첫 번째 매력 바로 뜨끈뜨끈하고 진한 국물이었습니다. 육수 만드는데 그럼 네.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부위마다 다른데 저희는 일단 2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네, 24시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졸여서 육수를 액기스를 빼서 물을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투하시키는 계속 이렇게 추가시키면 계속 육수가 뻗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맛있는 육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 삶은 사골을 24시간 쉬지 않고 정성 들여 끓이면 뽀얗고 담백한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그동안 양지 쓱쓱 썰어주고 하나 둘 셋 세기도 힘든 다양한 종류의 내장까지 한 움큼씩 집어들어서 아낌없이 그릇에 팍팍 넣어줍니다. 전머리 3개요. 밀려 들어오는 주문. 두 번째 매력은 바로 속전속결. 파파파파!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스피드는 생명입니다. 곰탕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국물부터 한 숟갈 호로로로. 곰탕 맛 어떠세요? 겨울 보양식은 곰탕 한 그릇이면 최고래. 뜨신 국물이 최고다. 한편 구석에서 열심히 송장을 붙이고 있는 사장님들? 많은 사람들의 열성의 판매도 시작했다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3대째 내려오는 집이라고 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집보다는 맛이 조금 낫겠죠? 50년 전 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 현재 사장님과 남동생까지 물려받아 3대째 내려오는 곰탕 가족이라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맛은 이미 따놓은 단상. 마지막 매력은 바로 가족의 맛이었네요. 오랜 비법을 전수받아 그 맛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 넣어서 좀 더해라. 알았다. 많이 없겠지. 알았습니다. 많이 주고 있는데 왜 그래 엄마. 등이 따갑게 느껴지는 건 착각이 아니겠죠?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요.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이 장사를 열심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